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시장에 관련한 이야기 준비를 했어요. 저희 지난주까지 진행했던 리서치 슈퍼위크에서도 간략하게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시간이 좀 짧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주간으로 좀볼 만한 부분들 없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빈 연구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저희 이제 수요일에 방송하고 나서 목요일에 유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브렌트유는 50달러 넘기도 하고, WTI도 50달러 이제 곧 넘겠다 싶었는데, 금요일엔 또좀 처지더라고요. 유가 흐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품 시장 동향을 주간으로 일단 정리 좀 하고 이야기 시작할까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 좀 계속해서 배럴당 45달러 선을 넘어서는 좀 상회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수요 부담이라던가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좀 경제 봉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금을 비롯한 이제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미국 의회에 이제 추가 부양 정책 합의가 좀 지연이 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 지표가 좀 호조로 발표되면서 상승을 이어갔지만 아무래도 최근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아무래도 이 또한 상승도 좀 전반적으로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좀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좀 쉬어가는 한 주를 가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국제유가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면 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를. 넣는데 쭉 내려오던 것이 지난주에는 또 바짝 네.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저기 그 유가를 이제 움직인 건 사실인데 그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움직였을까요? 일단은 좀 계속해서 유가는 결국 좀 코로나 이슈가 좀 코로나 계속해서 좀 이슈. 가장 주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것 같은데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좀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좀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지역 중심으로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경제 봉쇄를 좀 강화하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좀이 차량을 이용한 이제 이동 트렌드도 사실상 줄어든 이후에 계속해서 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좀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하방 압력은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 초반에 이제 오늘 이제 밤에 발표될 OPEC 월간 보고서와 세계 에너지 기구가 좀 발표할 월간 보고서가 좀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도 좀 주목할 내용이 결국은 코로나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뭐 결과적으로는 이동 제한이 사실 걸리기 때문에 원유의 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 연료 수요가 좀 감소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코로나 이슈가 유가랑 좀 떨어뜨리긴 좀 어렵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미국 에너지정보청 단기 에너지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호재에도 불구하고 내년 원유 시장 전망에 대해서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단 완만한 글로벌 원유 수요 개선을 좀 기대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유가 회복이나 수요 개선을 기반으로 한 2020년 말에 미국 산유량의 소폭 회복 정도를 좀 유지를 했고요. 특히 이 중에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는 전월의 보고서에서 백신에 대한 뭐 호재들이 나왔지만 백신 상용화에는 분명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2021년 내에 유가의 원유 수요의 이제 가파른 회복은 어렵다라는 좀 전망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 좀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또 미국도 사실 뭐 오늘이나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실수요 전망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이제 기관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보시면 사실 EIA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상향 조정을 하진 않았고요. 사실 좀 소폭의 좀 조정, 하향 조정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실수요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세적으로는 계속 전망치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관별로 전망치가 좀 많이 다른데 어느 기관이 제일 적중률이 높은 편인가요?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일단 뭐 특별히 뭐 어디가 잘 맞다 이런 거는 없고 사실 네. 이 기관들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전망치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IA가 보통 가장 조금 잘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IA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일단 기관별로 좀 포인트를 짚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네. 보통은 이제 수요 전망 같은 경우는 IA 지표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OPEC 같은 경우는 물론 수요 전망도 중요하지만 이제 OPEC의 뭐 수출이나 아니면 뭐 원유 생산 관련된 그런 OPEC의 스탠스를 조금 네. 확인하는 지표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EIA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기 때문에 네. 미국 산유량을 좀 중점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전반적으로 좀 트렌드는 뭐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추세가 사실 다르지는 않기 네.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먼저 발표되는 뭐 보고서라던가 상황에 네. 맞추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좀 올라오면 우리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이제 시추 공수가 네.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게 뭐 저기 그 보니까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저기 그 셰일 업체들도 금융을 이용해서 해지하고 하는 네, 그런 네. 과정에서 BEP가 $20대에 있는 저기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가 업체별로는 가끔씩 들려오더라고요.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도의 한 $40대 중반대에 있는 저기 그 유가 수준이라면 시추 공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네, 통계는 그렇죠. 네. 일단 뭐 기관 사실 뭐 셰일 업체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기업마다 BP 수준 상당히 차이가 그렇겠죠. 많고요. 네, 네. 저렴한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유정을 활용해서 시추를 하는 경우에는 한 $20 중반선인 것도 분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댈러스 연은의 서베이 지표를 좀 통해서 확인을 네. 할 수 있고요. 일단 뭐 주간으로 좀 살펴볼 만한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베이커유즈 시추공수나 미국의 원유 재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시추공수는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물론 뭐 유가가 이제 급락했던 만큼 좀 수요 부진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시추공수가 급감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시추 공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유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시장에 좀 상승 압력을 약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WTI와 브렌트유 스프레드를 좀 보시면 네. 계속해서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산유량이 늘어나면서 WTI가 브렌트유보다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산유량 증가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 좀 높아진 부분들이 유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스프레드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어떤 저기 그렇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최근에 보시면 차트를 같이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산유량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WTI가 브렌트유보다 좀 싸집니다. 미국의 산유량이 내리면 저 스프레드는 브렌트유 가격 마이너스 WTI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WTI 마이너스 브렌트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TI 마이너스 브렌트? 네, 그러니까 브렌트가 훨씬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내려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브렌트유 가격에서 WTI를 이제 빼줘야지 거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아. 보통 이제 브렌트유에서 이제 WTI에서 브렌트유를 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산유량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뭔가 미국의 뭐 산유량 증가세가 좀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유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사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좀 축소, 계속해서 좀 이런 스프레드가 미국 산유량이 좀 늘어나면서 WTI가 계속해서 좀 저렴을 상대적으로 브렌트유에 비해 좀 저렴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사실 축소가 됐고 아무래도 미국 산유량이 좀 줄어들면서 사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축소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이 또한 계속해서 좀 다시 조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하고 유럽 쪽의 어떤 저기 그 저 원유 생산이나 소비에 대한 어떤 저기 그 저 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네네 아무래도 뭐 일단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수요랑 공급 모두를 좀 아우른다라고 보긴 그렇죠. 좀 어렵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WTI 브렌트유라는 건 이제 WTI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그렇죠. 중진료 기준이다 보니까 미국의 산유량이 늘어날수록 이제 WTI 가격이 조금 싸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미국 산유량에 대한 좀 증가 기대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볼 때 반영되어 있나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기대가 있나 없나를 네. 좀 볼 때 사용되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요단 공급단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수요에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수요의 회복은 일단은 시간을 조금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전체적인 수요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쪽이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수요가 가장 비중이 큰 곳은 뭐 미국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교통 부분인데요. 자동차가 커요? 네, 자동차가 제일 크고요. 약간 도로 쪽의 수요가 사실 가장 크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원유 수요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출근도 안 하고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근도 안 하고 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가솔린 수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뭐 항공료 같은 경우도 결국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료 수요도 좀 줄어들면서 결국 원유 실수요 감소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에서 들어가는 수요가 사실 원유에선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자동차들 배기량이 보통 뭐 4천, 5천, 많은 건 6천 cc까지 예, 그러니까 그 GS 타고 다니는 차 곱하기 3 예, 그 정도 기름을 줄줄줄 막 이렇게 그 흘리면서 쓰는데 이 안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금 좀 볼게요. 그 올해 사실 금이 워낙 좋았어요. 온스당 $2,000 넘기도 네. 했었고 다만 이제 그러고 나선 좀 주춤주춤하다가 대선 이후에는 또 가격이 크게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이제 그 지난주 그 내년 전만 쭉 이야기하면서 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뭐 상승 추세가 무너진 걸로 보진 않고 추세 안에서 일시적인 조정 정도로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조정이 왜 나온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들어봤으면 해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에 금 가격을 끌어올렸던 이제 주요 요인들을 조금 살펴보면 뭐 안전자산 선호도 있을 수 있고요. 달러 약세라던가 실질금리 하락 등을 좀 들 수 있겠는데 일단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이 좀 개발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이전보다 많이 좀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랑 금을 좀 같이 차트를 그려놓았는데 일단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사실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금 가격도 좀 피크를 찍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는 뭐 백신이라던가 경제 재개라던가 이와 관련된 좀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금 가격도 같이 좀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뭐 이 외에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좀 대규모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사실 정당 간 이견으로 계속해서 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뭐 금리가 상승을 조금 한다라던가 아니면 대규모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었던 그런 금 가격이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좀 약화가 된 부분이 아무래도 금 가격 상승을 좀 그러니까 금 가격의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달러도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지만 금 가격도 함께 약세를 보이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락한 추세였지만 12월 들어서는 이제 고개를 살짝 드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그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사실 이렇게 환경이 좀 금 가격을 끌어올렸던 상황들이 좀 후퇴를 하면서 ETF 금 보유량도 사실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내려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투기적 순매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자산 선물 심리가 좀 후퇴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미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좀 다시금 순매수, 그러니까 비상업 순매수를 좀 다시금 이끌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어찌됐든 이견차는 있겠지만 정부가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금 가격의 추가 하락은 좀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부양 정책에 대한 이견차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높아진 하방 압력을 사실 이 연준이 좀 재차 막아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좀 중간 이후에는 이제 FOMC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미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지지부진한 부양 정책 합의라던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좀 꺾이고 있는 고용 지표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연준이 만약에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재차 확인을 하면서 금가격의 하방 압력은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랑 금가격을 같이 보시면 미국 금리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금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이번에도 사실 똑같았습니다. 금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사실 정책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금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미 연준이 사실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 미국 연준의 완화적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면 사실 금은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투자 수요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저기 그 가격이 금융적인 현상과 네. 실물적인 현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금가격 움직일 때 주목하는 것이 금융적인 현상을 많이 보는데, 실물적인 상황에서 그 수급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은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로부터 저기 그 저 연금술 해가지고 금 만들겠다가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은 중독돼서. 결국 이제 금광이 터져야 되는 건데. 네네. 최근에 금광 새로 나온 거 있어요? 최근에 뭐 금광 같은 경우는 새로 뭐 나왔다는 얘기는 없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시기가 좀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금 광산 투자가 사실 예전만큼 이렇게 늘어나지 못했다라는 기사들이 좀 이제 한 몇 달 전쯤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생산보다는 좀 수요 측면에 조금 많이 더 영향을 받고 있다. 금이 막힌 거라서 산업에서도 수요되는 데가 꽤 있죠. 네, 근데 금의 이제 수요 비중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네. 제일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보석 수요. 보석 수요가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투자 수요라던가 중앙은행 금 보유 수요를 들 수 있고, 사실 말씀해 주신 산업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수요에서 봤을 때 금이 산업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몸이 꼬물이라서 금반지를 껴도 알러지가 있어요. 네? 금이 아니었나 보지요. 아니 그 저기 그 보증서도 있어요. 아 그래요? 비중을 좀 높여서 알러지 생겨서 그 끼질 못하겠더라고. 잘 갖고 계시다가 네. 좋은 네, 시기에 매도를 하시니까 그래요. 그렇군요. 그 내년도 이제 전반적인 전망에 있어서 금은 어찌 됐든 우상향하는 추세를 네. 그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레인지 잡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아직 레인지까지는 좀 생생한 레인지까지는 잡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좀 금 상승에 대한 좀 우호적인 환경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온수당 한 2,000달러 선은 다시 좀 트라이 해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 이야기 해봤고,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뭐 상업용 수요 뭐 이런 부분 이야기를 네. 하셨기 때문에 비철금속 이야기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구리 가격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제일 핫하죠. 그러니까요. 뭐 예, 알루미늄, 아이언 뭐 다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최근에 비철금속 가격이 좋은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경기와 좀 무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거는 일단 비철금속의 총 수요에서 중국의 수요가 중국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뭐 2010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중국이 전체 수요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40% 미만 정도에 좀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이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2019년 기준으로는 사실 거의 다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좀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경기나 정책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좀 통제가 잘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이러면서 양호한 펀더멘털이 좀 부각되고 있으면서 결국 이와 동시에 경기 개선을 위한 또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 좀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비철금속에 대한 좀 투자 수요를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인 인프라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사실 들어가는 재원이기도 하지만 최근 얘기하는 뭐 5G라던가 뭐 전기차라던가 이런 신사업에도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좀 견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의 제조업 PMI와 이제 LME 메탈 인덱스 차트를 좀 보시면 중국 제조업 PMI가 좋을 때 메탈 인덱스도 사실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채권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메탈 인덱스도 좀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저기 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다른 국가에 대비 좀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될 실물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산업 생산이 견조한 흐름이 나온다라면 뭐 구리를 비롯해서 비철금속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추이가 조금 상당히 살펴볼 만한데, 사실 비철금속 내에서도 모든 상품이 오르기는 했지만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건 결국 구리였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좀 재고 수준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면서 사실 좀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5년 과거 구리 재고에서 최대고요. 이게 최소. 그래서 그 범위 내를 좀 봤을 때 상당히 재고가 그 하단에 위치를 하면서 상당히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넘치는데, 구리에서, 그러니까 구리 광산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미 지역. 남미 지역에서 광산조업 차질이 좀 발생을 하면서 타이트해진 수급이 좀 반영이 됐다.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광산 운영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광산 운영을 좀 단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칠레나 페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산 노동자들이 이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면서 파업을 조금 예고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봤던 점이 사실 가파른 구리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리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발표될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사실 상당히 많이 견조하게 발표된다라면 상승 압력을 좀 재차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인프라 투자에 따른 실수요 기대가 사실 동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내년도에 비철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그 공식적으로 저기 그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가격이 제일 먼저 받는 거라고 그래서 닥터 코퍼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아, 구리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 뭐 철근 같은 거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구리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전기. 전기 배선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배선 기본으로 딸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그러한 전력수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전자기기에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신산업 관련 수요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좀 가늠을 하는 거를 사실 니켈을, 배터리 수요에 따른 니켈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 구리가 사실 내연기관차에도 들어가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거의 내연기관차의 한 80배 이상이 더 많이 들어간다. 80배. 거기도 네, 전기가 전선,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 같은 거 전기장치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서 그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좀 관심이 상당히 높잖아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인프라 개발을 좀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만약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또 구리가 많이 필요로 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구리는 사실 뭐 일단은 중국 수요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러한 산업에 대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는 부분의 수혜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업과 이제 신인프라 이 모두를 좀 수요를 좀 견조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하는 거예요. 네, 수요가 좀 견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닥터만 끝낸 게 아니고 포스닥터 다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수소차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수소차에는 또 백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아, 백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거는 유가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연기, 저희가 보통적으로 탔던 이제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원유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실제 원유 수요 내에서도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사회가 글로벌리 아무래도 뭐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움직임이 좀 강력하고, 그러면서 사실 가장 많이 좀 나왔던 게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연기관차 대신 비내연기관차,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리드로 좀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만약에 백금 같은 경우는 수소차의 촉매제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제 재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가격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 좀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야 뭐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요는 좀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에너지 원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에너지가 사용된 형태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철들이 아주 큰 일을 하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래요.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인가요? 더 해주실 말씀은 없을까요? 더 해드릴 말씀은 뭐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좋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보시는 거니까 직접 저희 그 아이디어를 담당하고 계시는 범위를 벗어나는 건가요? 종목 얘기를 하는 거는 종목은 제가 일단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뭐 저희 이니셜 써서 S 뭐 K 뭐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라도 이야기 일단은 뭐 아무래도 조금 최근 들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네. 사실 뭐 비철 가격도 상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물 투자라는 게 좀 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스터디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투자를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등락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아무래도 이렇게 선뜻 뭔가 이렇게 제가 뭐 이게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네. 뭐 관련해서 뭐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관련 종목을 활용해서 좀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그 뭐 종목을 얘기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지금 이제 쭉 뭐 비철도 받고 네. 원유도 받고 이런저런 이제 상품들 보고 계시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업사이드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상품별로 조금 보면 뭐 안정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금으로 좀 보이고요. 일단은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좀 보겠지만 사실 뭐 그 구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내년도에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나 구리를 좀 같이 가져가시는 방법이 어떨까? 네. 그래서 금은동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순서는 금은동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금동은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 상품 시장도 굉장히 최근에 좋죠. 핫하죠. 네. 핫해요. 그 저희 많이 다루지는 않아서 앞으로는 자주 네. 이거 아무튼 찾아오겠습니다. 그 비철 쪽은 ETF 거래를 하려고 하더라도 BDS 스프레드 너무 커서 우리 시장에서도 거래도 잘 안 되고 그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동향은 또 알아야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심수빈 연구원 모시고 상품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